안녕하세요. 사펜입니다. 오늘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비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그 길을 한번더 선택한다. 여기에서부터 화음도 본음도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확 도약이 됩니다. 특히 화음이 크게 도약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부분에서 너무 높거나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면 그 본음하고 같은 음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부분이 다시 지고보다 음이 낮지만 잡고 있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음이거든요. 그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 이렇게 오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